내소와 과수동을 시험 연구 재배하는 원예 시험장이 5월 20일 수원 현지에서 준공되었습니다. 이 원예 시험장에서는 당근, 오이, 토마토, 시금치 등의 품종 개량과 생산 연구는 물론 수출 작물인 고추, 아스파라가스, 사과 등의 재배법 등을 연구하게 됩니다. 화월용사 가족에게 영구적인 생계와 토전을 마련해주기 위해 2군 관아 54단에서는 그동안 장병들이 애써 개간해온 농지와 집열차를 화월 가족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경상북도 달성군 유가면에 자리잡은 이곳에는 맹호부대 석상호 일병의 가족과 다른 9세대의 가족들이 살게 됐는데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들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인천 앞바다 연평도와 백령도 근처는 고기잡이가 한창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태양 아래 고기를 끌어올리는 어부들의 얼굴에는 희망이 가득 찼고 바다의 용사 우리 해군은 어부들이 마음 놓고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빈틈없는 어로보호 작전을 전개하면서 어부들의 노고에 보답하고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해서 공보부에서는 연평도와 백령도에 위문단을 보내 노래와 춤으로써 어민들에게 즐거운 잔치를 마련해 주기도 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독거국민학교 어린이들이 자매학교인 서울 동북국민학교 어린이들의 초청을 받고 서울에 왔습니다. 이들 어린이는 의젓하게 청와대를 예방했습니다. 용여사는 책과 가방들을 나누어 주어 멀리 여행온 꼬마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멀리 섬에서 온 꼬마 손님들은 시내 여러 곳을 구경하고 또 섬 구멍가게에서나 보던 물건을 직접 만들고 있는 공장에 들려 제조 과정을 눈여겨봤습니다.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리틀 미스 선발 대회가 장경원에서 열렸습니다. 많은 이쁜이들은 엄마와 언니에게 배운 지각금의 재롱과 애교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애기는 방 안에서는 이쁜이였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는 싫은 모양이죠. 시범을 감추지 못하는 이쁜이는 더욱 귀엽기만 하군요. 10년 후엔 어떨까요? 이 꼬만 이쁜이들 가운데서 틀림없이 미스 코리아가 탄생될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 뉴욕의 어느 모퉁이 풍경입니다. 체중 200파운드가 넘어야 이 미용 체조반에 가입할 자격이 있답니다. 몸은 비록 뚱뚱하지만 리듬에 따라가는 발끝은 종이장처럼 가볍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날씬해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